이어서 두 번째 소설 오정희 작가의 중국인 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 그리고 줄거리 그 다음에 또 스크린으로 같이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정희 작가는 1947년 출생이고요.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에서 공부했습니다. 1968년에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왕구점 여인이 당선되어 소설가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중요한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고 특히 여성 작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한국 여성 소설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7년에 첫 번째 창작집 불의 강 그리고 유년의 딸 동경 옛 우물 바람의 늪 등등의 작품집을 발간했는데 이 많은 작품들이 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1979년에 저녁의 게임으로 이상문학상을 받았고 또 82년에는 동경으로 동인문학상을 받아서 그만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정희 작가가 그동안 낸 이 창작집들, 소설집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또 오정희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 소설들을 다시 편찬한 5권의 컬렉션을 최근에 또 이렇게 편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중국인 거리 또 여기에 이제 재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시면 오정희 작가의 소설 3개가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오정희 작가의 소설 세계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육체적 불구와 왜곡된 관능, 불완전한 성 등을 주요 모티프로 삼아 타인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즉 소외된 채 단절되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인물들의 파괴 충동을 주로 그렸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중국인 거리는 그러한 육체적 불구, 왜곡된 관능, 불완전한 성 이런 모티프 이러한 모티프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의 작품 그리고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어린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특징들이 오정희 초기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모습의 이전 단계까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중국인 거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괴 충동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파괴하거나 이건 이제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사물에게도 해당되겠죠. 파괴를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혹은 본능 중에서 에로스, 즉 삶의 욕구, 생명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걸 보통 우리가 에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삼충동인데요. 이제 프로이트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을 개척한 그 유명한 프로이트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인간에게는 뭐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충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도 충동이란 말을 쓰잖아요. 파괴 충동은 그 에로스, 즉 삶의 충동과는 좀 대립적인 충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에로스의 반대 개념을 나중에 자기가 정신분석학을 계속 개척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에로스라고 하는 삶의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충동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타나토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타나토스. 그것을 이제 역시 번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죽음 충동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파괴 충동은 이 죽음 충동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보충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이트가 개척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근대적 학문으로 많이 하게 된 이 정신분석학이 우리가 철학이나 역사나 같은 인문학 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접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분석하고 그 안에 뭐가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는지 탐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용어들이 우리가 문학을 해석하거나 문학을 분석하거나 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파괴 충동이라는 것이 에로스, 삼충동과 대립되는 타나토스, 죽음 충동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이후에는 중년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의 존재보다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여성성을 찾는 작업에 주력하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오정희 작가의 소설들은 역시 여성의 본질, 여성의 근원적인 여성성을 추적하는데, 추구하는데 주로 주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현대소설사에서 여성 작가들의 소설이, 예전에는 여성주의 혹은 모성을 추구하는, 모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제가 형성됐다면, 최근에 특히 페미니즘이라는 이 어떤 이론, 그리고 사회운동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여성의 뭐라고 할까요? 정체성,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뭐 남녀 불평등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 한국 여성 작가들의 쓰는 여성 소설들도 상당히 시대에 따라서 많이 그 주제가 변모해 가고 있는데, 이 오정희 작가는 그 흐름, 여성 소설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젊은 여성 작가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모범이 되는 그런 소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육체적 불구, 왜곡된 관능, 불완전한 성 같은 그런 주제, 그런 모습의 인물들이나 또 여성의 근원적인 여성성을 추구하는 이런
주제들도 다 이제 큰 틀에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작품 경향은 낯설고 유배당한 듯한 고독감을 그린 유년의 딸, 그 다음에 여성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만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어 갈등하는 여성의 삶을 그린 중국인 거리,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작품입니다. 여성 영혼의 복합 심리를 그린 별사, 신화와 생명의 공간인 우물을 통해 이 이제 우물, 옛 우물이라는 이 작품의 이제 신화적인 어떤 여성성, 근원적 여성성을 추구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본질적인 여성성의 본질, 삶과 죽음, 이성과 없음, 빛과 어둠, 그리움과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묘사한 작품이 옛 우물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여성 소설, 한국의 여성 소설의 이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중국인 거리가 상당히 대표작, 이 작품 말고도 대표작이 많습니다. 중국인 거리는 전쟁이 휩쓸고 간 암울한 현실 속에서 누구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않고 홀로 고통스럽게 성장해가는 한 소녀의 내면을 그린 작품이다. 그래서 성장소설 역시 성장소설에 해당되고 주인공 10대 소녀의 시선으로 본 당시 배경이 인천인데 전쟁 직후에 인천의 그 어른들의 세계, 그죠? 그 각박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른들의 세계를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심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묘사한 작품입니다. 자, 이제 3쪽으로 가서 줄거리를 같이 한번 보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도 79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오탁헌 작가의 아버지와 지학산도 79년에 발표됐는데 이 작품도 79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시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는 항만의 끝에 이르러 잘려졌다. 이렇게 이제 작품이 시작하는데 이 시는 인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천으로 이사를 하는 장면부터 이 소설이 시작합니다. 가족이 같이 아버지가 직장을 찾게 되어서 인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을 중심으로 전쟁 직후에 이 한국의 사회상이 잘 나타나는데요. 이제 항만이 있고 그 다음에 석탄 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학생이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사를 해서 6학년 때까지의 이 한 4년 동안의 이 시간적 흐름이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을 이룹니다. 2학년 때 이사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자기가 경험한 얘기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학교가 파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둔 채 때를 지어 선창을 지나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그래서 이제 밀가루를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뭉쳐 때를 지어 다니면서 뭐 이제 가난한 시절이니까 배가 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삼아 이 밀가루 제분 공장에서 밀을 훔쳐다가 먹으면서 밀껌으로 풍선을 만들거나 침묵 사이에 깔린 잔돌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그리고 전날 자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얹어놓았던 못을 뒤지면서 이런 장난을 하면서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철도가 있으면 거기 못을 이제 놓고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납작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아마 자력이 생기나 보죠? 그렇게 하면 자석을 만드는 그런 놀이도 하고
화차가 오면 재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들어가 석탄 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기처럼 팔을 들이며 조개탄을 후벼내, 조개탄을 훔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때를 지어 다니던 그 초등학교 2, 3학년 때 얘기입니다. 해안촌 혹은 중국인 거리. 자, 여기 이제 중국인, 인천에 중국인 거리가 실제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다. 이 동네는 겨우내 북풍이 실어 나르는 탕가루, 이제, 제분 공장도 있고, 즉, 밀가루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석탄 공장도 있고, 이제 항만이 있으니까, 그죠? 일종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인천 항만 중심으로 지금 이제 중국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인 거리라고 불리는 마을이요.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담배 장사를 하다가 단속이 심해지고 아버지가 석유 대기업소에 취직을 하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이사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집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언덕에는 바랜 잉크 빛깔이나 흰색 페인트로 벽을 칠한 커다란 2층 집들이 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마주보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중국인 글인데요. 늙은 중국인들은 아편을 피우기도 하고 중국인 거리에는 이따금씩 양갈보들의 늙은 장부 타령이 들려오기도 했다. 그러니까 미군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여성들도 이 동네에 새들어 살고 이런 이제 풍경입니다. 중국인들이 사는 집들도 있고요. 상당히 다국적 이제 마을인 셈이죠. 어른들은 그들을 경매라는 어조로 말했고 또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그 중국인들을 보고 밀수업자 아편쟁이 마적단 오랑캐 백정일 뿐이었다. 이제 어린아이들의 보는 이제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도 하고 관찰자 시점이기도 하고 자기 심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약 다소 복합적인 그런 시점을 가지고 있고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과 마주보고 있는 2층 집에는 내 또래 치옥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친구가 되는데 이 치옥이라는 아이가요. 치옥이의 집 2층은 매기 언니라고 부르는 양갈보와 금둥이, 아마 흑인이겠죠. 흑인 AI라고 그러나요? IA라고 그러나요? 이제 군인입니다. 이제 미군이겠죠. 흑인 미군 군인. 과 같이 사는 여자 언니 매기 언니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 제니가 새들어 있었다. 할머니나 어머니는 치옥이네를 양갈보 집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거리에서 적산가옥들 중 양갈보에게 방을 내주지 않은 것은 우리 집뿐이었다. 적산가옥이니까 일본식 이제 집이고 거기에 이제 새들어 사는 여성들이 있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고 중국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고 이런 이제 풍경입니다. 당시 전쟁 이후 전쟁 직후에 인천의 한 마을의 풍경인 거죠. 실제로 이것은 그런 마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눈에 보이는 그 풍경들, 그리고 이 이웃 사람들, 친구, 치옥뿐만 아니라,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이 매기 언니와, 흑인, 그리고 중국인, 이런 마을 사람들의 모습들을, 세밀하게 묘사하는데, 그러한 세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데 치중하지 않고 이 작품은 주인공 화자 어린 아이의 시선에 비친 이 세상의 모습과 거기서 발견하는 뭔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불편한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이 어린아이의 심리의 변화,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그 심리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여성 소설의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개척 작품이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우기는 2층의 큰 방을 거쳐가야 하는 협실과도 같고 같은 좁고 긴 방을 썼다. 때문에 나는 아침마다 치우기를 부르러 가면 맥이 언니와 콧소매을 가다듬은 비대한 검둥이를 만났다. 치우기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이 맥이 언니가 사는 방을 거쳐가야 되니까요. 나는 검둥이가 우울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이 어린아이가 보는 시선입니다. 맥없이 늘어진 가슴팍의 살, 잿빛 눈, 우물거리는 말투와 내게 한 번도 웃어 보인 적이 없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한 것이다. 맥이 언니가 외출하고 없을 때면 치우기와 나는 그 집에 들어가 화장품이며 향수 따위를 구경하기도 하고 유리병, 패티코트, 속눈썹 따위를 만지작거리기도 하였다. 이 어린아이가 관찰하는 이 어른의 세계입니다. 흑인 미군과 같이 사는 이 맥이 언니의 이 모습을 어린아이의 그 어떻게 보면 세상을 모르는 순진한 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그러나 이제 하나씩 세상을 알아가고, 특히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그 당시 이제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고 또 아이 구역질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 엄마가 아이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를 안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탄생, 그 사람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이제 등장인물들 중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같이 사는 할머니도 나중에 죽게 되고요. 이 맥이 언니도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뭐라고 할까,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그 과정을 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그리고 그때 느끼는 여러 가지 느낌들, 감각들,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이루는 것이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병에 들어있는 박하액을 한 모금씩 마시기도 하고 비로드 상자 속에 액세서리를 몸에 걸치고 거울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일종의 장난을 치는 것인데 친구와,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 불가사의한 어른들의 세계에 조금씩 눈을 떠가게 되면서 거기에 느낌, 거기서 얻는 느낌, 이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나타나겠지만 이 그 중국인 거리의 한 집에, 2층 집에 중국인 남자의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 소녀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느끼는 어떤 미묘한 감정이죠. 치우기는 커서 양갈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궁핍한 시대에 어린 아이가 미래의 자기의 희망이 양갈부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이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어떤 시대를 하나의 단면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우기의 희망은 자기도 맥이 언니처럼 양갈부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맥이 언니가 치우기에게 목걸이와 구두와 옷도 모두 준다며 자랑했다. 할머니는, 친할머니는 아닌데 이제 같이 사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제니를 짐승의 새끼라고 하고 치우기는 제니를 모욕시키고 머리를 벗겨주기도 하고, 근데 이 제니는 또 백인 혼혈 암이다. 그러니까 아마 백인 미군하고 관계해서 이 제니가 생긴 것 같고요. 지금은 흑인하고 살고 있고, 뭐 이런 지금 이 맥이 언니의 상황도, 신세도 참 좀 불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매기 언니가 금둥이의 손에 죽게 됩니다. 사고로 이제 죽게 되죠. 제니는 고아원으로 가게 되고요. 할머니는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또 할머니는 자식도 한번 낳아보지 못한 그런 분인데 다른 데로 모십니다. 시골로 모시게 됩니다. 가족이 있는 시골로 할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도 떠나고 매기 언니도 죽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할머니는 곧 얼마 안 시골로 가신 지 얼마 안 지나서 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어른들이 이제 죽는 즉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는 계속 이제 동생들을 낳고 할머니와 매기 언니는 죽고 이런 걸 이제 어린 소녀가 10대 소녀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도 조금씩 경험하게 되면서 묘한 감정과 복잡한 감정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중심선을 이룹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끝나는 무렵에는 어머니는 할머니의 반다지를 어루만지며 한동안 울었다. 할머니가 떠나실 때 공원에 올라가 장군의 동상 이 이제 그 인천에 있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동상에서부터 숲쪽 오리나무까지 할머니 나이만큼 65 발자국을 걸어 그 밑에 할머니의 손수건 뭉치를 묻었거든요. 할머니가 이제 시골로 가실 때 이런 것도 참 어린아이의 어떤 순진하고 뭐라고 할까요? 동심이 가득한 아이의 어떤 행위인데 근데 그 행위는 상당히 뭔가 불길하죠. 왜냐하면 할머니가 남긴 어떤 물건, 이게 손수건 뭉치인데 땅에 묻는 것이죠.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상징성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뭐 땅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죽었을 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할머니가 죽고 나서 두 계절이 지나 60번을 세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계절이 지났으니까 자기가 좀 이제 키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동상에서 65 발자국, 할머니 나이가 65살이니까 65 발자국을 간 그 자리에 흙을 파가지고 손수건 뭉치를 묻었는데 이제 두 계절이 지났으니까 자기가 키가 크고 다리가 좀 길어졌으니까 이제 60걸음 지나서 그 자리를 다시 파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만져보고 합니다. 할머니의 유품이죠.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이런 모든 이 사건들이 상징적으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심오한 인생의 축소판이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어떠한 운명 이런 것을 이 압축적으로 들어있고요. 또 이 시대상이 전쟁 이후에 아주 중국인과 미군과 한국이라고 하는 이 축소된 한 마을로 축소된 그죠? 이 한국 현대사의 어떤 비극적 장면들이 이 압축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어떤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성의 삶이 과연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늙어서 죽고 또 매기 언니 같은 경우는 불행한 어떤 여성 예, 삶을 살아가잖아요. 아이도 낳았지만 그 아이는 백인 혼혈아이고 지금 흑인 미군하고 살고 있고 결국 흑인 미군의 손에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기 언니로 따지면은 굉장히 여성의 삶이 불행하죠. 이 시기에 시대상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탄생과 불행한 삶과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여성적 삶의 이 한 뭐라고 할까요? 축소판 같은 것이 이 작품 한편 속에 상당히 상징성을 갖고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읽어보겠습니다. 매기 언니가 죽고 제니가 고아원으로 가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해가 지나자 다시 봄이 되었다. 나는 6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 때 이 인천에 처음 이사 와서 이제는 6학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년 동안의 이 성장기를 이 소설이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키가 한 뼘이나 자랐고 언니가 쓰던 장미가 수놓인 가방을 들게 되었다. 여전히 석탄을 훔치기도 하며 집대처럼 몰려다니기도 했으나 가끔 골방에서 연애소설을 읽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제 집을 훨씬 덜 지었으나 해인척거리는 냄새는 여전히 공기를 노랗게 착색시키고 있었다. 한편 치욱이는 치욱이의 아버지가 제분 공장에서 피뎃줄에 감겨 다리가 끊긴 후 이 치욱이 아버지는 제분 공장을 다니는 노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치욱이의 부모는 치욱이를 삼거리 미용실에 맡기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치욱이 친구 치욱이의 삶도 상당히 불우하게 전개가 되는 거죠. 오래전부터 간혹 언덕 위 2층 집에서 나를 바라보던 청년, 아마 이 청년은 중국인 남자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내게 종이꾸러미를 내밀었다.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만 하다가, 그리고 뭐 이렇게 서로 바라만 보다가 이제 6학년이 되니까 이 청년이 나에게 뭔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나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종이 뭉치를 끌렀습니다. 속에 든 것은 중국인들이 명절 때 먹는 세 가지 색의 물감이 든 빵과 용이 장식된 엄지 손가락만한 덩이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관심의 표명이겠죠. 그리고 선물 같은 걸 줬는데 그 안에는 이제 빵, 먹을 수 있는 빵, 그리고 일종의 액세서리 같은 거겠죠. 등, 엄지 손가락만한 용 장식의 등. 나는 그것들을 금이 가서 쓰지 않는 빈 항아리 속에 넣었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2층 집 그 남자의 시선을 느끼곤 했었다. 서로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보진 않고 바라만 보는 거죠. 그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 허리가 낮고 누름빛의 얼굴에 항상 알 수 없는 미소만 피고 있을 뿐이다. 안방에서 어머니는 상고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나 이때 또 이제 동생을 낳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봐도 이 여성의 삶이, 여성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한 어떤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닌지 할 정도로 이 시기에 아마 어머니들의 모습을 아마 이 작가가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초등학교 여자아이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이제 관찰하고, 그 중에 특히 이 여성의 삶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나는 2층에 있는 벽장 속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다. 나는 어머니의 비명과 언제부터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를 들으며 죽음과도 같은 낮잠에 빠져들어갔다. 이제 잠에 빠져드는 거죠. 일종의 무의식의 어떤 공간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지독한 난산이었지만 여덟 번째 아이를 밀어내었다. 여덟 명이나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동생이죠. 동생이 또 나온 것이죠. 어두운 벽장 속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뭔가 이제 계속 심리적으로 이 절망감 같은 걸 계속 느끼면서 삽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리고 막막한 거죠. 이 세상이 다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거미줄처럼 온몸을 끈끈하게 재고 있을 후덥덥한 열기를, 뭔가 몸이 덥다고 느꼈는데, 열기가 있다고 느꼈는데, 그 열기의 정체를 찾았다. 그것은 바로 초조였다. 그러니까 이제, 첫 생리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제, 첫 생리를 하기 직전까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그 어린아이가 경험하는 이 세상, 특히 자기의 눈으로 본 이 여성들의, 한국 여성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어서 이 작품이 오정희 작가의 소설 세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이 작품 위에도 대표 작품들이 무수히 많죠. 자, 다시 이제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조금 지금 전체적인 줄거리를 상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조금 건너뛰면서 보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해안촌, 인천의 해안촌입니다. 2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석탄 나르는 철도 위에 석탄가루, 그 다음에 조개탄도 훔치기도 하고요.
양공주라고 불리는 이 매춘부들이 이 해안촌에 많이 살고 있고요. 친구 치옥의 2층 집에도 매기 언니가 삽니다. 근데 이제 유독 이제 이 어머니가 사는 이 집, 자기 집만 세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 봐서 이제 어머니가 혹은 할머니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치옥이 친구와 매기 언니 방에 들어가서 화장품도 만져보고 향수도 냄새도 맡아보고 액세서리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사건은 매기 언니도 죽고 할머니도 결국 죽는다는 것이 이제 작품 후반부에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여성들의 그죠? 이 소녀가 바라보는 이 세상인데 특히 어머니, 할머니, 매기 언니 같은 이제 치욕도 결국은 여자친구니까요. 여성들의 삶의 한 측면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 소설 속에 이 주인공이 바라보는 그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한국 여성들의 당대, 그 시대의 삶의 어떤 일종의 하나의 상징적 모습들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매기 언니는 흑인에게 죽고 딸 제니는 고아원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 제니의 운명도 아주 불우하고 불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중풍에 걸린 나의 할머니 결국 시골로 보내지는데 할머니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떠날 때 손수건 뭉치를 맥아더 장군 동상 근처에 묻었는데 돌아가신 소식을 들은 후 그 길을 다시 이제 가보게 되는 거죠. 두 계절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더 걸음이 적어진 그 거리만큼 묻었던 그 거기를 다시 파내어서 손으로 그것을 어루만지고 다시 묻어줍니다. 그 이후의 삶인데요. 이제 이미 아까 줄거리에서 다 얘기한 부분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치욱이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자 역시 가족 부모가 미용실에 맡기고 떠납니다. 치욱의 삶도 불우하죠. 이제 6학년이 되었고 나는 여전히 석탄도 훔치고 연애소설도 읽고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2층에 사는 맞은편 2층에 사는 중국인 청년의 시선 그 다음에 어머니는 8번째 아이를 낳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이 주제로 조금 압축을 해보면요. 1인칭 시점이죠. 나라고 하는 이 초등학생, 여학생이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삶의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해가는 일종의 성장소설입니다. 성장소설. 그 시대의 한국은 이제 인천이 배경이지만 우리 마당 깊은 집에서는 이제 대구가 배경이었죠. 그리고 저기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양기자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 여기는 이제 부천이 배경이었는데 원미동이 배경이었는데 여기는 인천이 배경입니다. 가난과 전쟁의 흔적으로 황폐해진 한국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서술되어서 그 뭐 불행, 불우, 비극성이 오히려 더 독자들에게 강하게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무엇을 세상을 잘 모르는 아이의 그 담담한 시선이 오히려 독자들에게는 이 비극성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죽음, 여성들의 죽음이 이 나로 하여금 어떤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장면, 할머니의 유품인 반지를 묻어버리고 다시 그것을 어루만지는 장면, 이런 것은 주인공의 어떤 심리적 변화 혹은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 이런 것을 섬세하게 묘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초경을 경험하면서 끝나는 이 마지막 그 결말 부분도 상당히 암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는 인물이 이제 1인칭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요. 주로 이제 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 이 심리적 변화와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할머니가 있고요. 이제 어머니의 친엄 성모입니다. 그러니까 친할머니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에 의하면 이 할머니는 자식 한번 실어보지 못한 젊은 시절의 삶. 이런 표현은 자식을 낳아보지 못했다는 거겠죠. 이것도 이제 어떤 여성적 삶의 어떤 아픔 같은 것이 이 할머니에게도 있고 나타나고, 사실은 어머니에게도 나타나고, 매기 언니에게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오정희 작가의 소설이 여성 소설의 어떤 중요한 흐름과 계보를 형성하는데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치욱이도 등장하는데 치욱의 삶도 상당히 현실 속에서 각박한 현실 속에서 절망 같은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제 이 둘의 친구 관계인 주인공과 치욱의 관계는 상당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발랄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는 어떤 그런 건강한 어떤 의식 상태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 겪는 경험이나 사건은 상당히 불행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에서 이제 이 치욕의 삶, 치욕이라는 이 친구의 심리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커서 양갈부가 되고 싶다는 이 말 한마디가 사실 많은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고 이후에 결국은 남겨지게 되죠. 미용실에. 그래서 앞으로 이 치욕의 삶도 어떻게 전개될지 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매기 언니도 그렇고요. 결국은 폭력에 노출되어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상당히 이제 불행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사실 읽어가는 독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감정 같은 것이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1인칭 주인공의 역할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모르는 어떤 순진한 시선으로 이 사건들을 다 담담하게 묘사하죠. 물론 자기의 심리적 변화까지도 묘사하면서요. 상당히 이제 1인칭 화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설의 배경은 역시 50년대 혹은 전쟁 이후의 중국인 거리고요. 가난한 노동자들이, 그리고 이민자들, 미군, 그리고 매춘부들, 슬럼화된 이 곳이 이제 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의 무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 소설에 아주 상징적으로 장군 동상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가능한데, 그 맥아더 장군 동상으로부터 거리를 자기 발걸음으로 재어서 할머니의 나이만큼 걸어서 거기다가 할머니를 묻어준다는 거. 이게 상당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암시적이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도출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인천이라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이 복합적인 배경, 이 시대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 이 소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맥아더 장군 동상 사진입니다. 지금도 있겠죠. 이제 아마 미군의 위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매기 언니의 죽음은 굉장히 불행한 죽음이고, 우리 민족으로 볼 때는 이 매기 언니로 대표되는 약소국의 애환이 너무 그
극단적인 사실을 통해서 흑인에 의해서 던져져서 죽거든요. 2층에서 던져져서 매기 언니가 떨어져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죽음이죠. 그것과 함께 이 장군의 동상이 이제 등장하니까요. 근데 그러한 소설 주제를 딱 명시적으로 이렇게 노출시키진 않습니다. 표면화하진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만 합니다. 이 장군의 동상이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어떤 상징성을 갖습니다. 동상에서부터 오리나무까지 65발자국을 걸어서 할머니의 유품인 손수건 문치를 묻는 것도 이 할머니로 대표되는 우리 한국의 여성들의 불우한 삶을 어떻게 보면 애도하는, 그죠? 애도하고, 뭐라고 할까, 영혼을 위로해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가드 장군 동상과 할머니의 유품을 땅에 묻는 것. 이게 굉장히 지금, 그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 작가가 딱 어떤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작품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독자들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관계, 미국과 중국과 한국의 이런 당시 전쟁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정치적인 관계도 물론 주제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 역시 여성이라고 하는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특히 존재론적인 거죠. 인간이 삶과 죽음이란 게 도대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거죠. 어머니는 출생을 아이를 계속 낳고, 그죠? 그래서 나에게 출산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적 고통이다. 이런 걸 느끼게 계속, 그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어머니는 죽게 될 것이라는 아주 불길한 예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경험은 엄마에게 너무 힘든 고통인 걸 이 아이가, 그죠? 주인공이 너무 옆에서 많이 바라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도 출산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느낌. 그리고 이러한 출산의 모티프가 나중에 초경 모티프로 끝을 맺는데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의 생애, 그죠? 여성의 삶의 생애 속에서 이제 삶과 죽음으로 다 기결이 되는데 이제 거창하게 삶과 죽음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한국 여성의 이 삶의 그죠? 경로 이것이 이 작품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기 언니와 할머니도 죽는 거 이것도 중요한 주제이고 그 속에서 이제 엄마가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성장이 발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주인공도 사춘기로 접어드는 이 과정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 작품 속에서 교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남는 시간 동안에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네요. 이제 여기 우리 프린트해서 배부해드린 여기에 작품 해설 1도 있고 작품 해설 2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작품 해설 1도 한번 읽어보시고 작품 해설 2도 읽어보시는데 상당히 이제 작품 해설 2는 조금 심도 있는 해설입니다.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문학 연구, 전문적인 문학 연구자들의 조금 더 깊이 있는 해석이고 작품 해설 1 정도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작품 해설 2까지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가 소개, 줄거리,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스크린으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이 작품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메가드 장군 동상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작가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어떤 뭐 약속이지만 여러 가지
싶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금 저도 이제 아까 이 강의를 하면서 설명드리면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셨고, 지금 우리 선생님도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의 중심 주제는 한국 여성의 어떤 불우한 삶의 경로, 출산으로부터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이 경로 같은 것이 이제 핵심 주제이고, 이제 정치적 맥락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핵심 주제는 아닌데, 굳이 이제 이 그 상징성을 우리가 파고들어가지고 해석을 이제 시도해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과연 맥아더 동상이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적 그 힘을 비판하기 위해서 맥아더 동상을 여기서 제시했는지, 그리고 이제 흑인 미군의 폭력성을 이제 정치적 입장에서 비판하려고 한 것인지, 중국인 청년이 나에게 시선을 보내는 거, 그래서 이제 관심이 서로 뭐 대안은 못 나눴지만 나한테 뭔가 선물이라고 준 거, 그래서 나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그 어린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래도 뭔가 호기심과 관심을, 남자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 미묘한 감정, 이런 게 이제 중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한국과 이제 정치적 맥락에서,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그 이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이제 민족사적 비극을 낳게 된 원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쟁 직후니까, 전쟁 이후니까 정치적 어떤 그 관점에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찾는 것은 약간 부수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그 시기에 어떤 미국 사람의 모습, 중국 사람의 모습,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 이런 걸 스크린에 비치는 시선들을, 자기 시선에 비치는 풍경들을 스크린에 이렇게 담은 거죠. 근데 이제 굳이 이게 맥아더 장군 동상이 어떤 정치적 어떤 주제 혹은 비판적 주제가 있다라고 해석을 이제 하는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 작품의 중심 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가 경험한 이 성장하면서 그 경험한 그 시대의 세상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낸 거죠. 그렇다고 이제 중국인 청년이 조금 나쁘지 않은 관계로 나오니까 우리 한국과 중국은 정치적으로 우호 국가다, 뭐 이렇게는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작품은. 그래서 이 작품은 역시 여성적 정체성, 여성적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서 겪는 화자의 미묘한 심리적 성장,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죠. 어른이 돼가는 동안에 어떤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장통. 그런 쪽이 조금 더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소설을요, 성장 소설로 보고, 예. 학습 자료로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학생들한테 이 소설을 제시해서 지도를 할 적에 어떤 맥락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가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 소설이 우리 한국 현대 소설의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무래도 여성에 대한 관심과 여성의 그 세계, 여성적 삶이, 한국에서의 여성적 삶이 얼마나 고달한가. 그래서 이것을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리적 과정과 자신이 경험한 그 여성의, 우리 한국 여성의 모습을 일단은 자기가 눈에 비친 대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이 여성, 한국 여성의 삶을 가부장적 제도로부터 어떻게 탈피시키고 또 여성 운동을 어떻게 하고,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일 테고, 일단은 이 소설은 거기에 굉장히 섬세하고 현미경적인, 그리고 이제 심리, 외부의 현상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화자의 주인공의 성장해가는
미묘한 심리,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 이것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성 작가가 이렇게 어떤 저 여성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정희 작가니까 그게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오정희 작가만이 가진 장점은 바로 그 여성적 섬세한 감수성의 측면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으로 한국 여성의 이 시기에 한국 여성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므로 해서 뭔가 충격을 준 거, 경각심을 일깨워 준 거죠. 네, 또 혹시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같이 오늘 두 편의 단편 소설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